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병상 추가 확보와 함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. 강규엽 기자입니다. 동해시 항운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일입니다. 이후 닷새 만에 관련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13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. 동해시 전체로는 19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인데 이들을 통해 감염된 확진자도 57명으로 늘었습니다. 지역사회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확진자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오미크론이 상당히 지금 그 속도가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역학이 조금 좀 인근 강릉에서도 해외 입국 확진자 2명을 포함해 최근 일주일 동안 5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국적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 속에 강원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. 강원도 내 오미크론 관련 감염은 267명까지 늘었습니다. 반면 강원도 내 입원 확진자는 한 달 만에 420명에서 절반 수준인 202명으로 줄었습니다.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강화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인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될까 봐 걱정입니다.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치료시설 및 병상 확보, 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강원도 내 중증 환자 가운데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마친 이들은 6%에 불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강원도는 현재 60%에 머물고 있는 백신 추가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.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.